그렇다면 이 B1 타입의 국기암이 출시가 된다면 구입할 의향이 있어요, 번쩍. 이거 모든 분이 있으시고요. 나는 저거를 네. 도매로 구입해서 많이 자마이카에서 팔아버려요. 그냥 자마이카를 겁나게 많이 써요. 뮤지션들도 막 자마이카 국기 막 주고 막 음악을 부르잖아요. 예, 예. 그럼 선물 받는다면? 선물도 외국인한테 선물 주기가 더 딱 좋아요. 외국인의 모든 국기를 다 꽂을 수 있으니까 좋고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. 난 좀 센스 있다고 느껴지고. 센스 있다고. 공기청정기가 제가 있거든요. 거기 옆에 약간 디자인 요소로 세워놓고 싶어요. 몇 개를 더 사서 다른 나라 국기와 함께 이렇게 좀 걸어놓으면. 형네 집이 만국기네요, 그냥. 아니, 한 다섯 개 정도 사가지고 운동하잖아. 재밌잖아. 저도 거실에 인테리어용으로 커튼 그 구석 쪽 블루투스 스피커 놨는데 거기 옆에 딱 놓으면 예쁠 것 같아. 조화로울 것 같아. 상실성으로도 되게 활용도가 높은. 태극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멋있을 것 같아. 좋을 것 같아. 이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긍심이 다시 생기면서 아 내가 태극기를 잊고 있었네.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. 그리고 의외로 저렇게 해놓으면 예쁘기 때문에 난 그냥 해놓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.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. 이게 되게 중요하죠, 가격이. 저는 네. 2만 5천 원까지. 근데 이제 콜라보를 하면은 아 너무 올라가죠. 플러스 만 원. 플러스. 그래서 3만 5천 원까지. 콜라보가 많으면. 저는 네. 4만 5천 원에서 우와. 5만 5천 원. 저는 4만 원, 5만 원. 오, 4, 5만 원. 네. 오, 맞다. 오. 저 딴 거는 이렇게 그냥 사각형이고 늘 보는 건데 저거는 뭔가 디자인 나 디자인 됐어요라는 느낌이 있어. 다리당 만 원씩 쳐줘도 3만 원 이상 낼 수 있을 것 같아. 아 다리. 네.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이쁘고 딱 이렇게 세워놔도 이쁘고. 네.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어요? 저는 다리당 만. 저는 장난치지. 아 그러네. 저는 판매자 입장이에요. 아. 저건 경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이거는. 저는 개인적으로 스탠드형. 되게 매력 있었어요. 손 잠깐 이렇게 해보실래요, 손? 네. 이건데? 이렇게 이거. 이거야. 이 정도면 3만 원 내지. 이거. 이거야, 이거 3만 원 내지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아까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입니다. 도시락형도 예뻤는데. 저는 1등은 B1이고. 국기함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강조를 해야지 다른 부수 기능을 넣을 필요 없다. 용도가 확실한 게 좋다 이 말씀이시네요. 네.